욥기 25장. 그때 수하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욥기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욥기 28장.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만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둑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즈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